저도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하고 그냥 밥은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것이다. 그다음에 그냥 배를 채우는 목적이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있는 거막 먹고 아무거나 막 있으면 먹고 넣어서 먹다가 또 나오면 또 집에 가서 한끼 먹어 때울 수 있겠다. 그러면서 갖고 와서 또 집에서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튜브도 보고 막 이렇게 건강에 대해 지금 건강이 좀안 좋아졌었거든요. 제가요. 몇년 전에. 그래서 머리도 되게 아프고 막 덩치에 안 맞게 빈혈도 막 오고 막 그랬어요. 그래서 아 내가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나 했는데 건강 검진을 했는데 이렇게 큰 병은 없었거든요. 그래갖고 제가 아 이렇게 왜 이렇게 막 기력도 없고 왜 이래 막 이렇게 하고 좀 찾아보니까 뭐 인슐린 저항성 같은 거 요즘에 좀 유행이잖아요, 선생님들.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문제에 대해서 막 그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영양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막 유튜브 되게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유튜브 중독된 것 같아요. 그거 보다가 그래서 거기서 좋은 이제 정보가 만나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좋은 뭐 채소라던가 뭐 이런 야채 많이 먹어라 그런 거예요. 항상 우리가 들었던 그런 건데 예전에는 그냥 잘 먹어라 이렇게 골고루 먹어라 해서 당연히 그렇게 채소를 많이 먹으면 되겠지라면 좋다는 거로구나 하면서 그냥 떡볶이 같은 거 먹고 막빵 먹고 저 라면 먹고 과자 먹고 막 과자로 때우고 대충 우유 먹고 한끼 때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. 근데 그게 좀 얼만큼 좀 어려 그 나쁜 건가를 좀 많이 알게 되니까 많이 피하게 돼서 요즘에는 거의 안 먹거든요, 제가. 그래서 밀가루 음식은 먹긴 먹습니다. 엄청 좋아해요, 지금도요. 근데 이게 있는데 사실 예전에 없어서 못 먹었는데 요즘엔 좀 약간 이제 제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슈퍼마켓에 있는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. 과자도 곰곰이 생각하면은 사람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그 진열대에 그렇게 과자 팩에 들어 있어서 몇달 동안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. 몇달 동안 해도 막 뭐랄까요? 그 유통기한이 몇 달째 막 그렇게 있는 것도 나중에 먹으면 또 맛있고 또 먹어도 될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좀 비정상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가공돼가지고 슈퍼마켓에 이렇게 진열돼 있는 거는 거의 안 먹으려고 노력도 하고 이러거든요. 그랬더니 조금 몸이 점점점 좋아져요. 근데 바로 좋아지진 않고 아주 미세하게 좀 좋아져서 지금 그렇게 한지 제가 1년 반 정도 됐거든요. 그랬더니 지금은 잠도 예전에는 불면증 막 있어갖고 힘들어갖고 막 이랬는데 잠도 괜찮게 자고 밥도 약간 제가 이제 조절해서 먹죠. 물론 왕창 왕 먹을 때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조절해서 먹으려니까 이제 위라던가 이런 데 컨디션이 좀 좋아졌거든요. 근데 안 좋은 게 부작용이 뭐냐면 이렇게 좀 약간 좋은 음식 이제 좋은 음식 뭐 야채 같은 거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밀가루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가공된 음식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하니까 이제는 그런 거 먹으면 너무 느글느글거리는 거예요. 속이 막 너무너무 느글거리고 특히나 3분 카레 같은 거 있잖아요. 예전에는 엄청 잘 먹어요. 3분 카레 3분짜리 엄청 저의 페이보릿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막 싸놓고 막 반찬 없을 때막 하나씩 꺼내갖고 막 먹었는데 지금은 그 하나만 먹어도 뭐 하루 종일 막 식물이 계속 올라오고 되게 안 좋아요. 근데 원래 그렇게 안 좋았는데 그냥 원래 그냥 배가 이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산것 같아요. 그렇게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몸에 되게 안 맞고 이상한 그런 음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방부제 같은 거 엄청 많이 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약간 연령대 좀 있으시는 분들도 아직도 막밥 그렇게 먹잖아요. 저희 가족도 보면 막 아무거나 막 먹거든요. 그렇게 보면 항상 배가 이렇게 울렁울렁한 느글느글한 그런 상태면은 이 위하고 뇌하고 또 연관이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생각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나?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. 하도 속이 느글느글거리고 머리가 아프니까 막 화가 나니까 막 때리고 막 이러나. 그래서 야채를 먹는 거나 뭐 이런 거 고기는 먹어도 된다 하더라고요. 야채나 고기 같은 거 먹고 이렇게 강호식품 안 먹는 게 사회 안전하고도 연관이 좀될 수도 있겠다.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컨디션이 그렇게 좀 좋아지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공부하시면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. 우리 공부할 때는 좀 약간 고생하면은 뭔가 하늘이 나한테 보답을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.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힘들면 힘들수록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도서관 가거나 아니면 뭐 피곤한데 다시 도서관 가서 막뭐눈 빠질 때까지 막 이렇게 막 보고 밥도 막 김밥 한 줄로 막 때우면서 막 이렇게 할때 느낌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뭐 이런 말 있잖아요.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사람은 묻지 않으면 뭐 성공의 기쁨을 모른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말 이제 믿으면서 왠지 나의 몸 혹사하면 혹사할수록 하늘이 나한테 보상을 주겠다라고 했는데
없는 것 같아요. 그거는 그거 없고 몸만 버려요. 몸만 버려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는 이 순간에도 내 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챙겨가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보상은 없더라고요, 선생님들. 그죠? 그러니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제가 먹는 거잘 드시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그래서 이게 골고루 많이 드시고 맨날 똑같은 것만 계속 먹는 게 제일 안 좋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먹었으면 내일 이것도 먹고 그래서 다양하게 그렇게 먹고 그다음에 딴 거는 몰라도 먹는 거에는 조금 돈 별로 안 아끼고 그렇게 드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막 길거리 음식 되게 많죠. 여기 노량진에도. 근데 그것도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밥한 끼는 내가 제대로 된거한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거거든요. 그래서 저도 잘 몰랐어서 선생님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 얘기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신경 좀 쓰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뇌도 머리도 그래서 좀안 아파졌어요. 제가 머리가 되게 아팠는데 머리도 좀 많이 안 아파지고 집중력도 좀 올라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렇게 먹는 거 약간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